지난해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직원을 많이 줄였습니다. 하지만 수익성이 같이 악화되면서 성과 대비 보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순익은 줄어들었는데 급여는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.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중은행 중에 하나은행이 실적에 비해 급여 상승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, 국민, 하나,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순익 증가율은 5.5%였고 급여는 평균 2.7%가량 늘었습니다. 그중에 하나은행은 순익이 6% 줄어들고 1인당 생산성은 8% 줄어든 가운데 급여는 11%가 늘었습니다. 줄은 이유는 통합 비용이랑 연말에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 급여. 급여가 늘어난 거는 재작년에는 통합을 앞두고 뭐 이제 뭐 성과급여 사실 지급된 건 없었거든요. 근데 작년에 저희 통합하면서 뭐 위로금조로 양해 전체 직원들한테 성과급 지급된 게 있거든요, 연말에. 신한은행 역시 순익은 15%가 줄었는데 급여는 2% 줄어드는 데 그쳤고 국민은행은 순익과 1인당 생산성은 각각 1%, 8% 줄어들었고 급여는 동일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순익이 44%, 1인당 생산성은 12% 늘어난 반면 급여는 1% 늘어났습니다. 2015년은 상대적으로 좀 충당금을 좀 덜 쌓은 개념도 있고요. 환입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익으로 또 지속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데 또 시장에서 MS 비율 증가율 1위거든요.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. 하나은행은 1,209명이 줄었고 국민은행은 937명이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벌어들인 돈 대비 인건비 등 경비를 뜻하는 이익경비율은 하나은행은 5.5%포인트가 높아졌고 국민은행은 0.1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이익이 많이 난 신한 우리은행은 그나마 각각 2.6%포인트, 2.1%포인트 줄었습니다. 은행들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 보상제도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인건비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.